안동시에서 치매 안심마을 치매보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안동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8일 풍산읍 매곡리 일당 경로당에서 2020년 치매보듬마을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과 마을 대표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 체조도 했습니다. 치매 보듬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 환자, 인지 저하자가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북형 치매 안심마을입니다. 안동시 치매 안심센터는 풍산읍 매곡리 치매 보듬마을 조성을 위해 치매 보듬 운영위원회 구성, 치매 보듬 리더 선정, 인지 건강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매보듬마을에 전년보다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라 소규모로 실시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다각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